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고속도로에서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활용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서 연하산 IC까지 350km 정도 됩니다. 지금 서울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바로 앞에 와 있고 조금 있으면은 톨게이트를 통과하겠습니다. 지금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더더구나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이용하실 때도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반드시 해제하시고 휴식을 하시고 고속도로 상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제부터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부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장장 350km 정도를 달립니다. 왕복으로 하면은 700km 정도 될 것으로 되며 예정 시간은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10시간 이상 동안을 제 개인이 갔다가 바로 돌아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자에게 운전의 보조 시스템으로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고속도로 상에서 운행을 할 때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현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실제로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피로감을 보조해주는 운전 보조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에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흐린 날, 비, 눈, 그리고 미끄러운 도로, 구분 도로나 경사로 회전이 심한 도로, 복잡한 신호체계를 가진 도심에서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상에서도 고속도로 주차장을 들어갈 때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갈 때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다가 잘못하면은 돌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속도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한사항과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장장 700km의 고속도로를 테스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테스트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계속해서 SC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는 시작에서 끝까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돌발 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체 구간이나 터널 구간, 야간 그리고 차선 변경까지 모든 것을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운행을 하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야간 주행이나 터널 그리고 정체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제가 손을 놓고 달리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손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고속도로 상에서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앞차와의 거리는 3단계 정도 설정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상에서
차간거리 설정은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한 25m, 2단계는 32m, 3단계는 42m, 5단계는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2.5m 정도 앞차와 차간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 자동차의 최첨단의 기술이 모두 투입된 SCC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저도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한 달 이상 계속 활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처음 장시간에 걸쳐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과연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우리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과 운행 보조와 운전의 안전을 도모해주는지, 그것이 오늘의 테스트의 주안점입니다. 영상 시작 50초경에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53초에서 8분 35초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쭉 주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이 경부고속대로입니다. 설정된 속도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데군데 정체 구간도 있고 하였지만은 그래도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범위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운행을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8분 35초에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18분 7초까지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를 달리겠습니다.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는 차가 많지 않고 한산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최대한 지정된 속도까지 차가 주행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터널도 통과하면서 편도 왕복 구간의 절반을 달리겠습니다. 350km까지 달립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의 경부고속도로 주행을 마치고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분 7초부터 영상 끝까지 야간 주행을 하면서 터널을 통과하고 주행도 하면서 차선도 변경하고 다양한 테크닉을 테스트를 하고 오늘 영상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변경에서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지니까 추월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에 진입을 합니다. 네, 바로 터널 통과 모습이 보입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 실제로는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명이 차선과 앞차의 거리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운행에 별 무리는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제한을 두는 것이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불빛입니다. 불빛에 비치면은 차량을 인식을 못합니다. 앞차의 뒷부분을 인식 못해서 실제로는 지정된 속도까지 달리다가 잘못하면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차가 없는 구간에서 최대한 차간의 거리를 많이 두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차가 꽉 차서 내려왔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바뀌고 나서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쭉 보시면은 아 눈이 많이 드라이브 하기 참 좋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바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운전을 하고 저는 그것을 지켜보고 지나가면서 주변을 볼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도 완전히 놓으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손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화면에 나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앞이 뻥 뚫렸습니다. 저 앞에 차량 한 대가 가는 저 뒷차를 제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차간 거리를 계산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도로는 제한속도가 100km에서 110km까지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지정한 속도까지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제한속도까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선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추월선은 이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주행선에서 계속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두고 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갓길 운전도 좋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추월선은 더더군다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행선을 운전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계속해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 도로 위에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차의 차간 거리는 3단계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월선으로 제가 들어와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해서 안정될 때까지 방향과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방향을 알아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하질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신호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더더구나 신호체계가 복잡할 때는 이 SCC 프로그램을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터널도 통과했고 차선 변경도 하였고 제한속도까지 쭉 달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입니다. 아, 이 도로 타고 쭉 통영까지 갈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는 한 18분 정도까지 영상을 쭉 담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손을 놓고 가고 있으니까 시스템이 저보고 손잡아라는 메시지를 띕니다. 이렇게 SCC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도와주는 보조 운전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운전자의 피로감을 도와주는 보조 수단입니다. 그래서 100% 이 기능에 의지해서도 안되고 의존해서도 안되고 이 기능이 100%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되겠습니다. 돌발사항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전혀 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 돌멩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도를 늦춰서 피해가는데 이 시스템은 그냥 자기 정해진 속도로 자기 정해진 주행선으로 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 때문에 늘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손을 잡아라는 지금처럼 메시지를 띄웁니다. 아,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사람 운전자와 계속해서 교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경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을 예상해서 기능을 예상되는 상황을 띄워줍니다. 또한 운전자도 그것을 체크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해서 한 번 더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서 달릴 때는 지정된 속도값까지 쭉 달려버립니다. 방금 전에 앞차 뒤에 따라왔었는데 그 차를 금방 추월해버리고 이렇게 설정값까지 최대한 다 사용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뻥 뚫렸네요. 잘 달립니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한 번도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질 않았습니다. 왕복 700km를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가속 페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5초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시간 동안 5초마다 한 번씩 페달을 밟았다면 그 오른발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좌우 앞뒤의 다른 차와 운행을 보조를 하면서 달려야 하는 그런 구간에서 운전자는 굉장히 10시간의 운전은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간 한 4시간 정도 이상 운전을 해오고 있는데 아주 가뿐하게 터널도 통과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 끝나가고 조금 있으면은 야간 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간 주행은 전체적으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경부 고속도로까지 쭉 빼면서 달리는, 그렇게 해서 야간 주행은 실제적으로는 제한 사항이지만은 달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편도 350km를 고속도로를 두 개의 고속도로를 거치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야간 주행도 실제적으로는 제한사항이지만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고 주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고속도로상에서 스마트 크루저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행을 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장장 350km를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야간 주행 모드로 변경해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운행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야간 주행은 SCC에서 제한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시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차와의 차간거리 간격을 계산하는데 터렁크를 위주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그 앞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행선이 라인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맹점 때문에 야간 이 시스템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터널 또한 조도가 낮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도심에서 정지 신호와 그리고 복잡한 교통 체계 시스템이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주간에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면 아주 편안하고 편리한 운전 보조 기능으로서 충분히 자리를 매겼다. 오늘 그렇게 저는 야간 주행까지 겸하면서 테스트용이지만 아주 퍼펙트합니다. 아,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좀 더 나중에는 도심 주행 그리고 신호 체계가 복잡한 도로에서도 스스로 알아서 차선을 변경하고 정차와 출발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에서 뿐만 아니라 정차 구간, 정체 구간에서 출발과 정차를 사실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신호를 대기할 때는 정차했을 때 그때는 출발할 때 알아서 출발하지 못하고 운전자에게 출발하라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렇지 않고 잠깐 5초에서 10초 이내 정도로 정차하는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정차하고 알아서 출발을 하는 정도까지는 이 시스템이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야간의 터널도 통과하고 주행선도 통과하고 차선도 변경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30분 이상 쭉 이어집니다. 저는 주행선만 달리고 추월선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주행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목적 달성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강 고속도로에서 다시 턴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운전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고속도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전자가 운전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으로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시고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이 현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 운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피로감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까지 해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야간 주행을 하면서 저는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인식 센서가 가려져서 잘 보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인식 센서 주변에 오염이 됐거나 유리창에 유리가 제거되지 않아 앞 전방 카메라가 전방을 주시를 하지 못할 경우에 감지를 못합니다. 터널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미끄러운 도로 등등 해서 역광으로 해서 시야가 가려질 때도 이용을 하시면은 어려울 듯 합니다. 도로에 이물질, 도로에 물이 있다든지 태양광,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주행, 어두운 장소, 터널 등 조도가 낮아도 스마트 센서가 인식을 못하여 차간거리를 설정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차량에 후미가 없는 뭐 트레일러 같은 경우라든지 주변에 조도가 굉장히 낮다든지 전방 차량에 후미등이 꺼져 있을 때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끼어들 때 터널이라든지 철교라든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톨게이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얼음 미끄러운 도로 그 커브길 전방 차량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라든지 전반 차량이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주차장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 경사도로 곡선도로 가로수가 많다든지 풀이 우거졌다든지 급커브길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차량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계산을 하질 못합니다. 주행선은 둘째치고 차간 거리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달려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맑은 날 도로선이 확실하게 보이고 앞차의 뒤트렁크가 쫙 보이는 그런 차량 뒤에 쫓아가는 것이 최대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는 주행선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고속도로 스마트 크루저 컨트롤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장장 30분에 걸쳐서 영상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출발해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까지 장장 350km의 고속도로를 주간에 야간에는 턴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350km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나 두 개의 고속도로를 거치면서 주간에 350km, 야간에 350km의 합이 700km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한 주행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현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정말 현대 운전자가 활용할 만한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좋은 시스템도 아직까지 개발하고 훨씬 더 버텨야 되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수없이 많은 제한상, 제약상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나중에는 커버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서고 가고 속도 변경하고 지정하고 그리고 주행하고 정차하고 도로상에서 장애물을 피하는 모든 사항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운전자와 동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운전자의 조수 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하여 끝없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운전자에게 스티어링 휠을 좀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이렇게 시스템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운전을 해가면 훨씬 더 부드럽고 피로감도 덜한 그런 운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서울 톨게이트에 다 왔습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현대인의 운전자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더 얼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에 장착된 SCC 기능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실 운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개의 기능. 현대 스마트 센서와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그리고 플래티넘은 옵션으로 장착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크루즈의 세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